아, 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양코 대전쟁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대박입니다. 이제 저 혼자 플레이하면서 통조림 200개가 있어가지고 레어 뽑기 통조림 150개를 시도했는데 엄청난 울트라 슈퍼 레어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저장고 안에 있고요. 과연 어떤 울트라 슈퍼 레어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바로 도깨비 영웅마라는 울트라 슈퍼 레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십시다. 대박이죠? 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저장고에서 안 꺼냈어요. 와! 와! 개쫀다! 도깨비 영웅마. 자, 그 다음에 고양이 도마뱀. 자, 됐고요. 오, 고양이 드래곤 됐네. 뭐야? 자, 한번 도깨비 야옹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서운 울트라 슈퍼 레어일지. 와, 저의 두 번째 울트라 슈퍼 레어군요. 지력구리. 와, 2,000원밖에 안 하네. 생각보다 싸네요. 그러면은 얘 내리고, 어차피 얘 이거 잘 안 쓰거든요. 내리고, 와, 도깨비 야옹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을 추구한 나머지 도깨비에게 매료된 광기의 캐릭터. 단발 공격이지만 펼쳐지는 일격은 강력하다고 합니다. 와, 도깨비 양마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도깨비 양마 그 뭐지? 잠시만, 그거 한번 볼게요. 양코 도감에서 어떻게 생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발견하면은 통조림 5개 주기 때문에 해야긴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와, 고양이 드래곤 뭐야? 오, 살짝 징그럽게 생겼고요. 자, 울트라 셔퍼 레어인 우리 아주 멋진 친구. 아, 근데 PC라면 좀 불편해 이거. 와, 와, 뭐야? 공격력 다운 무효. 저 캐릭터로부터 와, 공격력 무효를 받지 않다고 맞네요. 와, 와, 과연 어떤 모습일지 10레벨 때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바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전투 개시. 어디보자. 이집트스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짱 멋있겠지? 자, 일단은 가격은 2,000원인데 레벨업을 안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았어. 일단은 돈을 계속 모으자. 이거 한 마리만 쏘나해도 될 것 같으니까. 바바바바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반대로 에스테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세고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톡! 톡! 그 얘를 여러분들이 키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9레벨까지 찍었는데 바로 10레벨 됐네요. 자, 버티고 버티고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엄청난 녀석이 나타납니다. 우와! 뭐야? 과연 어떤 무서운 걸 보여줄지. 와, 이게 한 마리만 때리는데 내가 봤을 때 보스 잡는 데는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와, 완전 보스용일 것 같아. 보스용 진짜. 그쵸 여러분들, 보스 잡을 때 쓰면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방금 업그레이드시킨 거 1000원짜리 고양이 도마뱀. 와, 드래곤으로. 와 드래곤스 생긴 거 보스. 거의 생긴 거 보스. 아, 지렸구요. 와, 그나마 좀 이 울트라 슈퍼 레어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네요. 와, 좋아요. 자, 와, 씨, 쓸어 버리자. 하드샷. 거의 한 방인데? 걸리면 나가리네. 와, 토탄이야지. 와, 개 무섭다 진짜. 이렇게 진짜 물량으로 나면 이거. 와, 자, 과연 데미지 얼마 나올까? 성치면. 와, 천깎기네. 천 거의. 와, 대박. 와,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파워업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한번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높은 단계 도깨비 양마 파워업 시킬게요. 근데 얼마 못 시켜. 5렙밖에 못 시켜요. 자, 도깨비 양마 5렙 됐고요. 과연 얼마나 강한지 가보겠습니다. 자, 나가서 이벤트 매치에서 이벤트 매치에서 제가 못 깨는 스테이지를 이거 들고 갈 수 있을지. 자,
요상하고 격하게 움직이는 검스. 와 벨기아 통솔력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귀엽게 한번 클리어해보죠. 와씨 귀엽게. 어 뭐야 뭐 엄청 빨리 달려오는데. 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네. 아 2800원스 좋았어. 와 근데 100이면은 좀 빡센데요? 오씨 오 징그러워. 아 잠시만 노래가 또 안나와. 아 노래가 왜 맨날 안나와? 열받게 시리. 자 됐습니다. 자 이것만 선하고 바로 3000원짜리 소환하면 될것 같아요. 어 나온다 나온다! 오씨 오케이 좋았어. 계속 돈만 모으면 돼. 오케이 헤드샷. 와씨 와 역시 저거 쎄. 와 와 엄청 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소환하기 전에 성 깨지겠는데?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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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고야. 아, 헤드샷. 와, 나왔다! 가자! 탁! 오, 오. 오, 좀 센데? 하지만, 나가리스. 탁! 오, 안 죽는 거 보소? 큰일 났다. 오, 2초. 아, 역시. 깡냥스! 깡냥스! 아, 좋구요. 에스테 바로 뽑아 죽어야 여기서. 좋습니다. 몸만 맞춰주면은 충분히 잡습니다. 와, 씨. 와, 진짜 세다, 이거. 와. 어, 너무 좋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간지도 나고. 와. 어,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자, 좋아요. 에스테, 그냥 물량으로 뽑아주면은. 깍! 탁! 아, 저거야. 야, 그냥! 그냥 찢어, 그냥 아주. 어우, 찢네. 어우, 좋아, 좋아. 이 두 방 맞으면 사망스. 한 방 더 사망스. 아 좋구요. 자 3000원짜리 또 모았으니까 한 번 더 뽑아주면은 게임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좋습니다. 어우 어우 근데 잘 안 죽어. 피도 맞나봐. 지금 뒤로 한 두 번인가 넉백 됐는데도. 아 많이 넉백 됐지. 두 번이 아니라. 좋았어요. 오케이. 어 고양이 드래곤스 나와주시고요. 어 너 졌어. 발버둥 치지마 귀엽게야. 넌 진거야. 난 나한테 졌어. 하! 하! 때려 부셔버리지. 타타타타타타타타 헤드샷. 아 좋습니다. 어 뭐야 적극적이고. 어 뭐야 나 뭐 받았는데? 어이? 아니 어, 레어 캐릭터에서 뭐가 받았답니다. 고양이 체리스. 어 너무 많죠? 이거 다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오! 오! 오호! 적극적인 검스를 히득했네요. 어 뭐 이런 개꿀띠. 자 됐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간격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거 다 클리어한 거잖아. 아 이게 다 클리어하면 주나보네. 어 개이득이고요. 어 양꼬탑 난명특집. 어 이건 뭐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은 꿀맛 초금. 얘로 어 또 여기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벤트 매치. 이벤트 매치가 야 이거 하면 경험치 그러면 많이 주나? 경험은 꿀맛 초금이라니까. 오씨 경험치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인가 이거는? 제가 아직 이벤트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업글 두번 시켜야 되죠. 울트라 슈퍼 레어스 뽑으려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아니다 몸으로 들어붙이고 미니언스 사냥하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3000원스 일단 에스테를 하나 뽑아줘야 될 것 같아. 어 저 고릴라 때문에 에스테 하나 뽑아주고. 좋았어. 어 이거 봐 저 빡세잖아. 오 헤드샷. 자 여기서 업글스 한번 해주고. 좋아요. 도바맴 하나 뽑아주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바맴스. 아 통솔력이 더 나와야 되는데 진짜 양코티켓을 뽑아가지고 통솔력이 너무 낮아요 아직 제가. 좋았어. 에스테가 치면은 한방스. 자 이제 소환해보겠습니다. 어씨 드래곤 보소. 어 지리구요. 오케이 초급이라가지고 좀 쉽네. 이제 안나오나? 야 에스테랑 그냥 드래곤만 있어도 충분히 깨겠는데요? 워낙 세가지고 에스테가. 그렇습니다.
와, 이거 이런 거 빨리. 어, 뭐야? 갑자기 보스? 뜬금포 보스? 어, 캥거루스? 어, 캥거루스? 캥거루 뭐야? 캥거루스? 오씨. 오, 위험하다, 이거. 뚝백스! 뚝백스! 오케이. 뚝백스! 아, 역시! 우리 울트라슈퍼레어 그냥 쓸어버리죠. 에스트까지 있으니까 너무 망깡스하고요. 어, 좋아, 좋아. 와, 그냥 뚝백스! 그냥 긁어버리자. 아, 뚝백스! 아, 이거 진짜. 와, 울트라슈퍼레어 짱 좋아, 이거. 와, 근데 에스테도 너무 좋긴 하다, 진짜. 와. 아, 클리어스 경험치 꿀맛은 초급 스플려입니다. 아, 좋네요. 와. 와, 진짜 좋다. 어, 뭐야. 끝난 거야. 어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울트라 슈퍼레어 굉장히 간지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제가 이 울트라 슈퍼레어를 언제쯤 레벨 10을 찍을 수 있을지 아직 뭐 머나먼 이야기지만 꼭 10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양코호대 전쟁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양코호대전 시간에서 만나요. 안개머리.